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빛에 비유하여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과 황폐화된 시온성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복되고 영화롭게 될 시온성의 번영을 보며 장차 신약에 임할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축복과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약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는 말은 뭔가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 앉아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딱 맞는 또 하나의 큰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주저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벌렁 뒤로 누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이제는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신앙으로 변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그동안 멈춰졌던 신앙이 다시 행동하는 신앙으로, 주저앉아 깔아앉았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도 옛날 과거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전도했던 그 믿음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있는 이런 죽어있는 믿음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이에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일어나서 뭘 할 것이냐?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서 행동하는데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은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2절에서 네라고 하는 2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2인칭은 뭘 말하냐면 14절에 나오는 시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더 좁혀 말한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줄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머물렀던 신앙에서 움직이는 신앙으로 깨어나야 할 것이고 빛을 잃었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이런 신앙으로 변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본토로 귀환할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한된 예루살렘 성에 다시 사람이 거하며 번성하고 영화롭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70년 포로 기간 동안 방치됐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많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 이것을 너희듯이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도성은 어떤 성이 돼야 할까요? 이 성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광명을 널리 흑암의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영적 시온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좁은 면에서는 에클레시아, 어디 어디로부터 불러낸 무리입니다. 이 불러낸 무리들이 모인 집단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이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성도는 주의 구원의 빛을 받고 영화롭게 되었으니 교회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의 장으로 끌어들임으로 그들이 결국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우리가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려있는 복음으로서 우리만 소유한 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 외에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사명의 범위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며 그 방법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아무리 크고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이 청산유수로 아무리 잘하고 떠들어도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도로서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있다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니, 한마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를 빙자하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됐던 신앙이 다시 이제는 가슴을 펴고 그리고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고 이전처럼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너희를 영광을 회복시켜줄 터이니 그걸 가지고 너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야합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세파가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도 같이 움직이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어서 프리웨이, 하이웨이처럼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나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적은 사람뿐이 가지 않으며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제재와 제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제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인간적으로는 불편함과 또 부담스러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절대 이것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거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가 벌떡 일어서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고 인본주의적 사고가 지배를 하게 되면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김우찬 안수집사 저한테 와서 보고 겸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벌써 한 달쯤 됐는지 이미 알았어요. 교구 교역자 보고를 통해서. 그래서 삼성에 근무하는데 부장 진급하고, 그리고 영국의 책임자로 거기에 새롭게 이제 삼성에서 거기다 어떤 센터를 만들면서 책임자로 영국의 주재원으로 파견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온 지가 약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영어 예배부, 글로벌 워십 등등, 또 주일학교 교사 그냥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절대 헛된 일이 아니고 헛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엊그제 서울 가면서 운전 중에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집사님, 사업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언젠가 기도 제목 보니까 납품하고 수금이 잘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내가 새벽마다 그 기도를 잊지 않고 한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작년에 그 사업을 차릴 때 그게 매출이 2억 했던 매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3억으로 뛰어 올라가서. 여러분, 코로나를 능가하게 하고 코로나의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 이분이 2억 매출하는 그런 사업자에 스카웃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독립적으로 이직도 아니죠, 자기 거니까, 이게 회사에서 상대 회사에서 워낙 유능하니까 스카웃 해가지고 맡겨줬는데 2억 매출하던 그 업장이 지금 3억씩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납품하는 건 중요한데 수금은 어떻게 잘 되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뭘까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냥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은금, 보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새로 세울 수 있는 자재와 재정, 이것까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엄청난 축복을 보면서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오느니라. 이제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됐고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요 그랬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 수밖에요. 웃음이 있을 수밖에요.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서 온갖 압박과 압제를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돼서 고토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마당에 몸만 자유함이 있어도 감사할 판인데 거기에 은금 보화, 그리고 이방인들이 배에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보내는데 이 역사 앞에 어찌 희색을 발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 매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은혜를 받고 누린다면 우리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희색이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것을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변화와 개혁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미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이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모순된 사회 제도를 바꾸고 적대하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됩니다. 괴로움에 쌓여 살던 사람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헌신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둠의 세력 아래 있던 많은 영혼들이 죄의 세력을 떨치고 나와 새롭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됩니다. 때문에 유엔이나 다른 어떤 국제기구보다도 세계 평화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참 기독교 초기에는 파출소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국가를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말들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파출소는 규제와 제재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게 되지만 여러분, 복음이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인간을 개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와 제도 가지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파출소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교회 많은 거 가지고 무슨 동네 가게처럼 많다는 둥 헛소리를 하지, 여러분 범죄자 잡아서 아무리 족쳐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성이 변하지 않고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또 재범하고 10범하고 20범하고 얼마나 포악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복음의 빛을 비춰줌으로 인하여 어두운 사회를 밝힐 수 있고 어두운 심령들을 밝혀줘서 그들이 변화받는 사람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빛을 발하면 두 번째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3절로 16절에서 널리 구원의 빛을 선포하라고 가르치는 선지자는 이어서 신약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마치 환상을 보듯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선지자는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들과 더불어 많은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9절, 13절에서 사람들과 특산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때 이방인들로 많이 휩쓸려 왔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오는 많은 재물 속에는 이방인들이 지원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이방 사람들이 지원한 물품과 재물, 재정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더불어 함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교회 예언을 하면서 결국 앞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찌 이방인이 시온성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범접도 못할 일인데 이사야는 7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환상을 보듯이 보고 그 그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신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분이 부활 승천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후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점점 퍼져서 2000년이 넘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현대교회는 내 안에 가둬놓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멈춰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라는 것. 흘려보내야 될 텐데 내 속에 뭔가 채워져야 흘려보내지. 여기가 텅 비었는데 무엇을 흘려보내겠어요? 교회에 뭐가 채워져야 흘러나가지. 교회가 텅텅 비었는데 무엇을 흘려보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교회 바깥으로 이 복음의 물결을 흘려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밝은 빛을 받고 여기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바라면 빛은 모아질수록 더 강렬한 힘을 발생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소망이 넘쳐날 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 교회에서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큰 영화로움과 빛을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영화로움이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라는 말입니다. 여기 구약시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났고 11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하사 그 문이 항상 열려있게 하셨다고요.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며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찾아와서 고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놔야 합니다. 그것은 저 성전에 저 많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현관문 열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백날 열어놔도 소용없어요. 이 안에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적 토양과 영적인 분위기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문 백날 열어놔도 소용없어요. 이 안에 와보니까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들어올 수 없어요. 차별이 있고 사람들이 그저 사람들을 자꾸 차별하고 경계하고 이러면 문 백날 열어놔도 소용없어요. 누구나 와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쁜 사람 뭐 그냥 자유민주주의 아무나 와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다 흡입하고 흡수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열려있는 교회예요. 경계와 거리감이 없는 교회 누구나 친근감을 느끼면서 내 집처럼 여기고 내 교회처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이런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교회 가서 이 아프고 찔리고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7절에 신약교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비유하는 말씀이고 18절로 19절은 광포와 황폐와 파멸이 화평과 공의와 찬송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또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영영한 빛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영한 빛
이 빛을 받으면 내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 이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들이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영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사업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슬픔의 날이 마친대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원통하고 슬퍼했어요. 자유를 다 뺏기고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한계 상황에 왔어요. 정부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대체공휴일로 연휴가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있으니까 할 수 없이 2주 연장했지. 정부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독감 감기 그냥 안고 가듯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정부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사망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중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독감 백신 맞지 않습니까? 저도 겨울 되기 전에 한 번씩 꼭 맞는데 그 맞는 이유가 독감에 안 걸리나요? 걸려요. 걸리는데 좀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수월하게.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사망률을 낮추고 그리고 중증을 낮추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도 아무리 단속해봐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걸 올가맬 수 없으니까 이제 풀겠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냥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 맞는 답이에요. 맞는 답. 여러분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잘못하다가 그냥 독감만 걸려도 급성 폐렴으로 오거나 급성 백혈병으로 와서 세상 뜨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이제 이런 슬픔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 어쩌면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딱 맞는 말씀. 그뿐인가요?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대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영화로움은 감히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구약시대 때 장차 다가올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축복을 보고 있어요. 시온의 영광은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그것을 보고 아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전에도 보라 봐야 돼.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많은 장애물들 시련과 난관들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옛날 뜀틀이라는 게 생각나요. 그래서 달리기하면서 뜀틀을 뛰어넘고 하는데 여러분 막 달려가다가 뜀틀 보고 이렇게 뛰면 걸려 넘어져요. 못 넘어져. 저 앞만 보고 그냥 탁탁도 넘어가지 가다가 이거 봤다가는 손에 걸려서 그냥 자빠진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 이걸 보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거 보면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나왔죠.
프로 골퍼 유열한 청년. 올해 하여튼 차를 바꾸면서 적응하려고 슬럼프에 빠졌어요. 제 방에 기도도 받으러 왔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새벽마다 하나님 우승하게 해달라고. 우승. 프로 선수로서 우승같이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줄도 없이 시합을 하니까 지금도 경기 중인데 지금 우승권에 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손들고 주여 헤라니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권세로 주의 능력으로 귀한 딸 붙드시옵소서. 그러고 또 기도했네. 2부 예배 마쳤더니 우리 프로 수영선수 정하은이 이제 이거 뭐라 선수촌에 입촌한대. 세계대회관 그러니까 국가대표요. 다음 달에 있을 카타르에서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거기 또 출전하게 된다고 와서 그래 이리 와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동안 억압받고 포로로 압제받았던 이런 자리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고 환희에 찬 이 모습 그래서 얼굴에 희생이 말했다. 오늘 은혜 받고 올 때는 우거지상회했던 얼굴들이 갈 때는 다 확 잡혀가지고 성령의 파운데이션을 다 그냥 얼굴에 문질러가지고 막 환하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주변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서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교만이고 불신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내 스스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다고 하는 게 겸손이고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워십 댄싱을 한 것처럼 주님 앞에만 영광을 드리고 오직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은 다 의롭게 되어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됨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무도 없다. 구원 못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받을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을 밟고 건너가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고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빛이 다 발해야 되는데 발해버렸어. 이거 발음 잘 돼. 발해. 빛 발했다 그러죠? 빛이 다 발했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얼굴에 보니 빛이 발해버렸어. 그냥 우중충 해가지고 아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이 코로나 때 예배당 가면 또 바이러스가 활동한다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다 빛이 발했어요. 이제 빛을 다시 찾읍시다. 그리고 이 빛을 발합시다. 그냥 희미한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광채를 받고 환하게 가정도 비추시고 교회도 비추시고 사회도 비추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